어떡하면 좋아요. 얘네들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활짝 펴버렸어요. 어제 오늘 날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활짝 펴버렸는데 어떡하지? 이제 2월달에 또 왕창 추워질 텐데요. 지금 이렇게 활짝 펴버리면 안 되는데.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애들이 완전히 봄인 줄 알아요, 지금. 완전히 봄인 줄 알고, 아, 이러고 막 활짝 피네요. 어떡하지? 봄인 줄 알고 나왔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한파가 오면 그때는 어쩌면 또 다 진짜 얼어버릴지도 몰라요.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지윤타샤 TV입니다. 인사말이 너무 짧으니까 웃기는 것 같아. 지윤타샤 TV입니다. 자, 파이솔 근황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은 다른 쪽의 아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긴 바베큐 그릴통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로비포트. 아유, 애들이 금방 다 활짝활짝 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로비포트 아이들. 제가 여기다 로비포트만 심은 게 아니고, 얘가 또 봐야지 하는데? 조금 이제 커봐야지 하는데? 그리고 여기 아래 아이는 이름 생각이 안 난다. 빌로도 아니. 벨벳입니다. 벨벳 파이솔. 나중에 생각나네. 뭐 빌로도 뭐 다 나와. 죽은 듯 하죠? 죽은 듯 닮은 것 같은데 얼은 것 같아요. 죽은 것보다 여기가 흙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워낙에 등치가 작다가 보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얘는 조금 더 날이 완전 봄이 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얘는 레드 앤 그린. 얘는 솔방울. 너무 똑같이 생기네. 똑같이 생긴 애들. 얘는 호랑이 발톱입니다. 아우, 이뻐라. 호랑이 발톱. 너무 이쁘죠? 세상에. 여기도 흙이 없어요. 흙이 없는데, 이러고 잘 버팅기고 있습니다. 오색기린초. 오색기린초인데, 얘네들이 제대로 흙이 없어서, 이런 데는 지금 다 가지가 말라 죽은 거야. 새로 잘 얼만큼 나올려나 모르겠네. 이게 뭐 다 떨어져. 흙이 너무 없지만, 그리고 있기는 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아주 조그만 애기들이 있어요. 애기들을 지금 다 몰아 심어 놓은 건데, 지금 요 위에서도 이렇게 흙도 없는데 이런 데서도 지금 이렇게 어찌됐든 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여기 지금 요런 분에 일단 요거 이제 쌍둥이 분인데 반쪽 분은 저쪽에 원주로 시집을 갔고요. 그 연정 심었던 거 원주로 시집을 갔고 얘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글쎄 여기 휙 뒤로 다 떨어져 있어서 어느 날 보니까 확 다 떨어져 있어갖고 얘네들이 다 막 떨어져서 해체가 돼 있었어요. 그게 몇 날 며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거를 못 봤었어. 못 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을 한 건지 뒤늦게 발견을 해서 그냥 지금 대충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제 봄에 다시 손을 봐야 돼요. 얘네들은 다시 자리를 잡아줘야 되고 그래도 그렇게 바닥에 다 저쪽 이쪽에 사방팔방으로 그냥 다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바람에 의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얘네들도 다 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얘만 떨어진 건 고양이가 건드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잘 있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괴멍 나무에 여기 화분에는 야생화 처녀치마가 심어져 있는데요. 이 처녀치마가 뿌리가 살았을래는 모르겠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이제 봄에 새순이 올라올 텐데 뿌리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야생화라서 뿌리가 좀 살아줬으면 하는데 기다려보고요. 자 여기 아이들 자 그래서 이끼들이 파릇파릇하죠. 지금 눈 이불을 덮고 그리고 비를 맞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부터 가볼까요? 요런 이끼는 지금 겉에는 죽은 듯 하나, 지금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오고 있답니다. 안에는 파래요. 이제 물만 자주 먹으면 다시 이제 파래지고, 여기는 이끼 종류가 막 여러 가지예요. 요건 다른 이끼고, 요것도 또 다른 거. 지금 요런 아이들이 양지 이끼. 요거는 비단 이끼, 여기 양지 이끼. 이끼 종류가 막 여러 가지예요. 양지 이끼는 이렇게 탁 보면 별처럼 보이는 게 양지 이끼랍니다. 그리고 요렇게 아주 고운 거 요런 게 비단이끼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제 바위솔들이 뭐 피핀, 거미줄 바위솔 뭐 여러 가지가 여기도 다 같이 있어요. 브론즈 파스텔 뭐 삼색 여기 이끼도 전부 다 잘 살았어. 거미줄 바위솔. 그리고 여기는 오색 미니. 여기 조그맣게 지금 줄기에 다닥다닥. 새 자고 애기들 보이나요? 요런데 지금 전부 다닥다닥 붙었어요. 죽지는 않겠군. 살겠다고 다 붙어있네. 자, 여기도 보면 다 하얗게 죽은 것 같은데 이 속에는 지금 이렇게 파래요. 이렇게 파랗게 다 살아나고 있답니다. 미니 꽝애비름. 애기 꽝애비름. 삼색이고 얘도 삼색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봐선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귀 심은 기억도 없어? 어떻게? 아니 겨울 동안에 하나도 신경을 이렇게 딱 해놓고 겨울 동안에 하나도 신경을 안 쓰니까 얘는 블랙탑인 것 같고 블랙탑? 얘는 블랙탑 같아요. 블랙탑. 이게 블랙탑 피핀, 삼색, 거미줄 바이솔, 하트 뭐 그런 거 심은 것 같아요. 브론즈, 하트. 네, 여기서는 자연석하고 이런 자연석하고 그리고 이런 나무 괴목에 오래된 나무 괴목에 이렇게 꾸며놓은 작은 정원입니다. 우리 여기 지은타샤 정원에서 가장 큰 분경이에요. 얘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장 큰 분경이랍니다. 분경 중에서 얘는 길이가 한 2m 정도 돼요. 정도. 자, 여기도 이제 제가 분경을 하려고 이렇게 이끼 붙은 나무랑 이렇게 이끼 붙은 돌들을 제가 가져다 놓고 이렇게 습기 많은 곳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봄에 쓰려고 분경으로. 얘네들은 다 삼지 구엽초예요. 삼지 구엽초. 아이 이거 이파리를 다 잘라서 약으로 썼어야 됩니다. 삼지 구엽초고. 여기도 이제 애기 미니 꽝이비름이랑 이렇게 양쪽으로 미니 꽝이비름 이렇게 해놓고 미니 꽝이비름들은 지금 다 이렇게 애기가 다 올라와요. 비름이랑 토종 바이솔들을 심었던 데인데 이러고 꽃도 제대로 못 피고 겨울을 맞이해서 다 이렇게 죽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토종 바이솔은 사실은 제가 토종 바이솔을 아주 많이 키우고 싶은데 올해는 장마하고 빨리 찾아온 추위 때문에 제대로 되지가 못했어요. 올봄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우리 토종 바이솔. 그리고 여기도 제가 이렇게 멋있는 분경 만들려고 이렇게 나무에 붙은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늘 지는 곳, 습기 많은 곳에다 이끼 붙은 나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우, 여기 보세요. 비단이끼. 비단이끼 살아있는 거. 이게 비단이끼예요. 비단이끼. 너무 이쁘죠? 이렇게. 여기, 여기도. 여기는 비단이끼고, 여기는 양지이끼. 그래서 여기는 장미세담하고, 적바이솔, 피핀바이솔, 브론즈바이솔, 미니 거미줄바이솔, 그리고 초화와, 야생화, 초화와, 저쪽에 다람쥐 꼬리, 그리고 꽝의 비름, 여기 한 줄기. 이런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초화와하고. 여기는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다 이렇게 자연석하고 이끼하고 바이솔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고 있답니다. 자, 요거는 항아리 분경이 되겠습니다. 항아리 분경.
자, 다른 것은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